바울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르쳤단 말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이거죠. 어떻게?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 해답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역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제가 교회의 미래로서의 성령이라는 제목을 갈라디아서에 붙여봤습니다. 교회의 미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죠. 우리의 미래가 누구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미래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지만 계속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미래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미래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것이 저는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성령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할 수 있고 진정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일구어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은 이 복음의 핵심을 갈라디아 교회에 은근히 들어와서 엉뚱한 가르침을 전하고자 했던 무리들, 즉 앞에서 소개했던 이런 유대주의자들이라든가 혹은 할례주의자들은 이런 바울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복음은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에 사실은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믿는 믿음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이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우리의 미래가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없는 교회의 미래는 있을 수가 없다. 교회의 미래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이 가능하다. 성령의 이끄심과 동행의 순종함이 없이는 어떠한 미래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의 미래를 성령으로 내다본 사도 바울의 놀라운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통찰력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사역은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옛 본성과 새롭게 지으심을 입은 성령 하나님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바로 그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바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대로 성령에 조차 행할 때 진정한 복음의 정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자랑하는 것처럼 바울 역시 오늘 보면은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자랑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6장 14절에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까? 당연하죠. 오늘의 자기를 잊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이고 바울에게 있어서 이 모든 자신의 복음의 출처 혹은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를 굳세게 붙잡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이 진정한 예수의 참 제자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지금 던지면서 지금 함께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답변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바울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입니까? 정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언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답변을 내려보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위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예수가 경험했던 그분이 걸어가셨던 모든 고난을 몸소 자기의 몸에 간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누가 감히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진정한 사도만이 그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진정한 사도였기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교회에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바울,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바울, 이 모든 것을 누가 가능하게 하십니까? 바로 이 모든 고백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미래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 갈라디아서 5장 16절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여기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훈련과 삶의 방식이 익숙해져 있을 때 결국 우리에게 맺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이 말하고 있는 바로 성령의 열매죠. 열매는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울의 권고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맺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 흔히 얘기하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과를 따먹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사와서 심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 사과나무를 사와서 심은 그 주인은 굉장히 실망할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사과나무는 사실은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국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뜻이 있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열매로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따라 조차 행할 때 갈라디아서의 가장 대표적인 핵심 구절대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